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셨던 제품이고요. 저도 이 이펙터 리뷰를 많이 하긴 하지만 병렬 블렌더에 대해서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전에도 저희가 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통해서 사운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 설명을 드렸던 리뷰도 있었고, 이 병렬 연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효과적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GFI 시스템의 신작 듀오포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FI의 신작 듀오포니는 병렬 블렌더 페달입니다. GFI 시스템은 고전적인 시그널 블렌더 기능을 현대적인 기능 및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합하여 블렌딩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무한한 사운드 스케이프를 조각하는 새로운 모델을 완성시켰습니다. 완전한 스테레오 시그널 경로를 제공하며 두 개의 온보드 풋스위치와 외부 보조 스위치를 미드를 통해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16개의 프리셋을 제공한다 라고 하네요. 100% 아날로그 신호 경로 및 높은 헤드룸 저잡음 설계가 결합되어 신호와 톤을 보존합니다. 듀오포니는 루프 X와 루프 Y 사이의 블렌더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개의 회전식 터치 슬라이더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단 LED 창에서 각 루프의 비율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전식 터치 슬라이더 내 사이언 LED 색상은 루프 Y의 비율을, 녹색 LED 색상은 루프 X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드라이 시그널을 혼합할 수도 있으며 내장된 모듈레이션 엔진을 통해 속도와 깊이를 제어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지금은 불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탁 불 켜면 이게 싹 색깔 이렇게 싹 변하는 거 보이십니까?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싹 얘기나 지금 이 위에 비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멋이 덜하지만 유튜브에서 봤을 때 와 어두운 데서 이거를 컨트롤을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멋있는 LED. 그러니까 기존에 이 병렬 블렌더들 보면은 어떤 제품이 가장 먼저 떠올랐냐면 OBNE에서 저희가 이제 블렌더를 한번 그죠. 시그널 블렌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노브였어요. 맞아요. 다 노브여서 그렇게 직관적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쓰는 데 있어서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얘는 굉장히 쉽게 비율을 LED로 보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정확한 비율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이 좀 더 쉽게 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메리스의 머큐리 7과 잭슨 오디오의 뉴 웨이브를 병렬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클린 사운드는 요거를 끄게 되면 바로 간섭 없이 클린 사운드로 나가게 되고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두 대의 이펙터가 병렬로 묶인 사운드가 나가게 됩니다. 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코러스와 리버브를 따로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따로따로 해서 프리셋을 저장해 놓으면 번갈아 가면서도 쓸 수가 있고요. 네. 적당한 비율로 믹스를 시켜 놓은 상태로 프리셋을 저장을 하게 되면 A와 B의 비율이 다르거든요. 색깔이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변화하면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뉴 웨이브와 머큐리 7의 병렬 연결된 사운드입니다. 50대 50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비율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간편하게. 리버브 비율이 훨씬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이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앞에 직렬로 연결했을 때 앞에 설정한 이펙터의 값이 뒤에 사운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 신호가 한 번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러스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고 공간계의 효과도 극대화 한꺼번에 쓰면서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 50대 50 정도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펙터 자체를 좀 변경해 볼게요. 좀 주고 네 그죠? 역시나 디케이를 더 줘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리버브랑 위상계만 이렇게 연결을 했지만 코러스 계열만 연결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플랜저, 페이저, 코러스를 하나로 묶고 딜레이, 이 리버브 하나로 묶고 해서 사운드를 조합을 해가지고 병렬로 쐈을 때 혹은 이 딜레이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듀얼 딜레이들이 굉장히 잘 나오지만 이 굉장히 따뜻한 아날로그 딜레이와 칼박의 디지털 딜레이 두 개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굉장히 무궁무진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게다가 무대 위에서 이 조명이 얼마나 밝은지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제품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시대가 계속 발전하고 예전에도 뭐 병렬 시스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거죠. 그 그런 거 같아요. 어떠한 너무 이게 또 옛날 얘기라 한데 페달 보드를 이제 짜는 거 자체도 예전에는 되게 뭔가 되게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하는 듯한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다가 자기 스스로가 보드를 조금씩 구매해서 그 꼬마잭도 이렇게 좀 구매를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짜서 뭐 순서도 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면서 형들한테 물어가며 뭐 그렇게 짜고 그리고 뭐 그렇게 짜면 어떨까요? 당연히 페달보드 위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을 확률이 낮죠. 그러니까 그죠? 막 선도 막 주장체 쳐놓고 거기서 예를 들면 처음에 나름 이펙터를 나름 고민해서 처음부터 다 사서 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길이의 케이블들 근데 내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페달을 바꾼다거나 혹은 기추가 됐을 때 또 막 그 정리하지 못한 그 막 이펙터도 막 길이 안 맞으니까 막 이렇게 그죠. 막 삐뚤어 놓기도 하고 막 그냥 그때 이제 그래서 테트리스 한다고 이제 말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테트리스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는 것과 그냥 막 어떻게 그냥 쑤셔 넣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그게 좀 다르죠. 근데 이제는 뭐 여러분들도 뭐 누구나 이제는 뭐 쉽게 뭐 맡길 수도 있고 뭐 심지어 요즘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서 자기가 알아서 케이블도 만들어 다 하더라고. 요즘 워낙 그 이 저기 취미로 하시더라도 제대로 각 잡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잘라서 그냥 그 조이기만 하면 그냥 케이블이 되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많아서 뭐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쉽게 페달을 짤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렬 시스템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여도 없었고 실제로 그때 하려면은 뭔가 그런 그 커스텀으로 제작을 해주시는 분께 뭔가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내가 이거를 빼고 싶다.
예를 들면 뭐 모듈레이션과 공간계를 분리하고 싶다. 아니면은 딜레이와 리버브를 분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했던 게 이거였죠. 딜레이와 리버브를 이제 병렬로 싸서 이제 하나로 뭉치게 들리지 않게 하고 이제 그 소스 자체가 되게 생동감 있게 그쵸. 들리게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선택했었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공간계랑 모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내가 그냥 제품 구매 하나로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점점 더더욱 더 세분화된 사운드 그리고 뭔가 이유와 쓰임새가 분명한 세팅들을 이제는 단순하게 예전 같으면 뭐 프로들만 저런 세팅 가능한 했던 것들을 여러분도 하실 수 맞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프로 연주자들 아니면 자신의 음악을 하는 또 프로를 꿈꾸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개개인 뮤지션들 분들도 자신의 사운드를 라이브 환경에서 훨씬 더 돋보이게 그리고 남들과는 다르게 짤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운드에 대한 철학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맞습니다. 뭐 저희야 아무래도 저희가 또 판매하는 이펙터들이 정해져 있지만 또 개개인이 또 좋아하시는 또 브랜드들 뭐 버즈벨 없지만 또뭐 가지고 있는 뭐 빈티지 페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게 공간계든 뭐 모듈레이션계든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또 훨씬 더 독립적으로 또그 소리를 또 부각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이펙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얘네들의 기술력, GFI 시스템의 기술력에 진짜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 맞아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저희가 블렌더로서의 역할로서만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드라이 시그널과 믹스 시그널을 블렌딩한다든지, 아니면 내장되어 있는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네. 기능들이 무궁무진하게 숨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 채널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 상품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나한테는 이게 좀 필요하다. 나는 사운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연구가 별로 없었지만 좀더 깊이 있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 보는 내내 고태형 씨가 자꾸 생각이 났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손에서 떠난 사운드에 대한 100% 책임을 지는 연주자였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을 해주고 싶은 장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일단은 다 떠나서 저는 되게 속물적인 생각으로 일단 보드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게 예쁘겠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어렵고 낯선 장비일 수는 있겠지만, 병렬 블렌더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진화된 편안한 아이디어 상품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저희가 뭐한 주평이나 점수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트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